마치겠습니다. 자, 윤희승 선수는 저희가 이제 앞선 경기에서 신지훈 선수를 3대1로 꺾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윤희승 선수는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겠어요. 그렇죠. 광주 남구청의 정영호 선수도 예, 국가대표를 했던 경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광주 남구청에 오기 전에 제주도청에 있었죠. 그렇죠. 자, 지금도 계속되는 싸움. 정영호와 윤희승 잡았으면 앞으로 윤희승 선수를 앞으로 끌어줘야죠. 그렇죠. 정영호가 조금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끌어줘야 됩니다. 저렇게 목을 한번 잡히면은 호흡이 많이 차거든요. 네. 네. 그래서 목을 잡았으면 끌어줘야 돼요. 윤희승과 정영호 다시 한번 정영호 똑같은 포지셔닝을 노려봅니다. 저렇게 목을 잡히게 되면 상대방은 방어에 급급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많이 체력이 또 많이 빠져요. 호흡이 많이 차고. 자, 뒤쪽에서 백을 잡는 데 성공한 정용호. 빠른 몸놀림을 보여줍니다. 투 포인트. 예, 연결 동작을 시켜야죠. 자, 왼쪽으로 그렇죠. 다시 오른쪽으로 반대쪽으로 돌리죠. 그래서 왼쪽으로 돌려. 왼쪽으로 돌릴. 자, 정용호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으면 윤희승이 잘 버팁니다. 지금은 윤희승 선수가 정용호의 연결 동작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윤희성 선수도 실업팀 선수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 본인이 잡힐 때 어쪽으로 돌린다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영호 입장에서는 좋은 찬스를 아쉽게 투 포인트에 마무리 지었다는 것이 계속해서 걸릴 테고요. 윤희승과 정영호 공격은 확실히 정영호가 조금 더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희승이 신지훈을 꺾고 올라오면서 조금 분명히 체력적인 부담이 그렇지. 있기 때문에 예, 한 경기를 또 하고 올라오는 거하고 안 하고 올라오는 체력적으로 분명히 느껴집니다. 네. 이번에 정용호 선수에게 패시브가 주어집니다. 자, 윤희승 선수 입장에서 이렇게 된다면 1회전을 뒤진 채로 끝나고 2회전에 돌입한다면 분명히 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부담스럽지 아무래도. 네. 예. 점수를 뒤지고 있고 시작하는 거하고 동점인 경우하고 이기고 있는 경우하고는 네. 상당히 틀립니다. 힘적으로. 그렇죠. 태클 잘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하치 쪽에 태클 잘 들어갔다. 윤희승. 하지만 네. 빠져나오는 정용호입니다. 한번 쳐야지요. 거기서. 그렇죠. 자, 지금의 과정. 예, 그라운드에서 밀려나가면 점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예. 노포인트가 선언됐습니다. 예, 무릎을 꿇고 나갔기 때문에 점수가 없는 겁니다. 노포인트가 선언되면서 여전히 점수는 2대0. 이제 남은 시간 1분이 되지 않습니다. 네, 또 손가락을 끼죠. 빼줘야죠. 그렇죠. 네, 정영호 선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지금 2대0으로 앞선 채로 게다가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윤희승을 상대로 2회전에 가면 충분히 유리할 수 있거든요. 예. 정영호와 윤희승 한번 밀어줘야죠. 밀다 당겨줘야죠. 자, 뒤쪽에 위쪽에 잡아냅니다. 정영호. 자, 지금 여러 기술을 위아래로 다 공격해보고 있는 정영호인데요. 윤희승 오히려 공격 주도권은 확실히 정용호 선수가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당겨줘야죠. 남은 시간 이제 10초도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1회전이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대로 1회전이 종료화됩니다. 정용호 선수가 초반에 얻은 이득점으로 점수 2대0 앞선 채로 1회전이 마감이 됩니다. 자, 이제 2회전 분명 윤희승 선수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에 점수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 또 경기 또 후반에 들어가면 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다리를 잡아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희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른 타이밍에 이 작전이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정경호 선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역으로 활용하는 것도 분명 필요합니다. 상대 체력을 얼마나 빼놓느냐가 중요한 정경호. 여기서 돌지요. 아, 예. 빠릅니다. 잘 돌았습니다. 네. 또 여기서 목을 잡고 또 여기 점수를 땄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윤희승 선수는. 자, 2회전이 시작됐습니다. 정영호와 윤희승 1회전을 2대0으로 마쳤습니다만 윤희승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에 만회점이 필요합니다. 자, 정영호 선수는 이제 윤희승의 체력만 계속해서 빼놓는다면 더 편할 텐데요. 예, 손싸움을 계속 해줘야지요. 네. 유리한적으로 손목을 잡아줘야 돼요. 손싸움을 계속하면서 윤희승의 체력을 빼고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 과정 정영호에게 패시브가 주어집니다. 계속 공격을 하라고 예, 주심 유도를 했죠. 네.
자, 윤희승 30초 룰에 걸렸어요. 네, 30초 룰에 적용됐기 때문에 30초 내에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정경호 입장에서는 30초를 버티기만 하더라도 단 1점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 보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예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윤희승 밀고 나가죠. 돌아줘야죠. 자, 아빠가 돌아줘야 됩니다. 밀고 나가야 됩니다. 자, 미안. 여기서 윤희승이 밀고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떨어지면서 허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2점을 줄 수가 있어요. 다리만 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가면서 정확하게 허리를 공략했기 때문에 점수가 2점이 주어졌고 수식권 만에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2대2 동점이지만은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윤희성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영호 선수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와야죠. 지금 정영호 선수가 지금 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후치점 즉 뒤에 점수를 딴 선수가 승리를 동점일 경우에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죠. 국제 룰에 보면 마지막까지 경기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차원에서 룰을 개정을 그렇죠. 한거죠. 그렇기 때문에 1초만 해도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레슬링인데요. 레슬링은 마지막 종료 휘슬 불리기까지는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남은 시간 1분 30초가 되지 않습니다. 정영호와 윤희승 겨드랑이 껴줘야죠. 겨드랑이 껴줘서 상대방을 앞으로 끌든가 본인의 가슴 쪽을 밀착을 시켜줘야죠. 저 앞에 목을 잡아서 끌어줘야죠. 그렇죠. 예, 윤희성 선수 다시 하나 패시브를 하나 봤지요. 아, 지금 패시브가 정확히 30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일단 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수는 2대2. 네, 주심은 정영호 선수가 자꾸 머리를 지금 상대방에 대고 있었어요. 네. 예, 지금은 다시 자세가 바뀌었지만은 그렇죠. 이제 남은 시간 50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영호 선수 어떤 기술을 시도하든지 할 겁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윤희승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될 텐데요. 자유형 74kg급 준결승 적극적으로 나오겠지요. 이제 그렇죠. 정경호 입장에서 어떻게든 득점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경고가 주어집니다. 윤희승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머리로서 머리를 부딪히는 행위로서 이제 경고를 받게 됐는데요. 남은 시간 30초. 정경호 다시 한번 태클 들어가봤는데요. 오히려 역습을 당했어요. 오히려 태클 들어갔습니다. 역습을 당했어요. 오히려 태클이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2포인트를 가져간 윤희승. 태클 누르는 거 스위치를 하면서 그렇죠. 예, 방어를 하면 다시 반격을 시도했어요. 백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윤희승. 윤희승. 자, 여기서 스탠딩. 남은 시간 10초. 오히려 마지막에 30초 룰을 받은 게 약이 됐어요. 윤희승 선수한테는. 자, 이제 남은 시간 10초 이렇게 된다면 정용호 남은 시간 10초 몰아쳐야 됩니다. 그렇죠. 정용호. 2점을 가져가게 된다면 본인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네, 5초 남았습니다. 정용호, 3초, 2초, 1초 경기 이대로 종료가 됩니다. 윤희승이 마지막에 쐐기점까지 박으면서 점수 4대2로 결승전에 안착하게 됩니다. 아, 이제 윤희승 선수 아주 마지막에 예.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나온 게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상대를 조급하게 만들었던 것이 정확하게 먹혔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심이 자극을 시켰지요. 네. 예, 패시브를 주면서 경고를 주면서 자 이제 바로 다음 경기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74kg급 준결승 홈코너에는 한국체육대학교 한상도 선수와 청코너에는 수원시청 김대성 선수가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김대성 선수 네, 수원시청의 네. 백전노장이죠. 그렇죠. 하지만 아직까지 후배들한테 지지 않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먼저 승리를 거둔 윤희승 선수는 이제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승자가 되는 선수